9월 15일 목요일 비트코인 매매 일지 영상을 남기겠습니다. 지금 현재 61선 4시간 봉 61선 비트 하방 힘이 강한 상태로 차트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일단 10분 봉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컷헤어 시스템 이 보라색 선 61선 지금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간 확장 음봉 나와가지고 61선을 지금 이제 밑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여기 61선 요 조금 있다가 한요 정도 자리 19,890짜리 요런 데서 숏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. 이거를 뚫고 올라가면은 눌림목에서 롱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자리고, 그래서 여기 일단은 요 선, 요 61선 요거 살짝 밑에서는 매도 도전, 숏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입니다.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4시간 봉인데,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이 61선 아래로 여기 뚫고 내려갔습니다. 이렇게 뚫고 내려온 경우에는 하방 힘이 강하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면은 61선 이 기술적 분석으로 하자면은 61선에 근처에 가까이 왔을 적에 숏 도전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, 지금 이제 하방으로 지금 내려와서 지금 여기서는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제 여기서 이제 확장봉, 레벨업 확장봉이 한번더 나오느냐, 안 그러면 61선 터치를 한번더 하고 떨어지느냐, 아니면은 장대 양봉이 있어서 이제 뚫고 다 올라가느냐,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데, 지금으로서는 이 61선 하방의 힘이 지금 강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61선 근처에서는 숏 도전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고, 여기서 그냥 바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 잡고 한 번쯤은 여 어디에선가 숏 도전을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. 일단은 뭐 저는 청산당하고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, 뭐 일단은 뭐 나중에 보고 뭐 바이비트 보고 이제 뭐 실전 매매로 하고, 나 오늘 또저 실시간 스트리밍도 열어봤는데 한네분 정도가 오셨다 나가셨다 이렇게 해갖고 한총한열분 정도가 그 30분 사이에 새벽 2시 반인데 오셔가지고 구경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희망적입니다. 일단은 코인은 준비가 되는 대로 방송을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매매일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